오늘은 소화 도구를 이용해 소화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소화란 음식물을 작은 영양소로 만들어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실험은 입에서 항문까지의 과정을 실험 도구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은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오면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음식물을 씹으면 그 음식물을 단맛이 나는 물질로 바꾸어 줍니다. 식도는 입에서 잘게 부순 음식을 위로 운반해 줍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위는 위액과 잘 섞어서 죽처럼 만들어 줍니다. 음식물이 위에 있는 시간은 2에서 6시간입니다. 작은 창자는 장액이 나와 음식물을 더 잘게 나누고 응털이 영양분을 모두 흡수해 줍니다. 이제 찌꺼기와 물만 남은 건데 큰 창자에서는 물을 흡수합니다. 항문에서는 나머지 찌꺼기를 내보냅니다. 소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